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25페이지 법률행위의 대리입니다. 대리제도의 의의가 나오죠. 아, 일단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일단 대리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을 대리해서 상대방 병과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 효과가 을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리에 대한 개념을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한다는 얘기고요. 또 의사를 표시하려면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요.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대리인을 이해할 때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사자하고 개념이 혼돈이 옵니다.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해서 뭐 해주는 사람이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는 임의 대리인과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으로 나뉘게 되고요. 만약에 임의 대리를 통한다면 서울에 앉아서도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하고자 하는 일을 넓게 할 수 있다. 사적 자치를 확장해 주고요. 또 법정 대리인에서 본인은 미성년자 같은 제한 능력자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니까 법정 대리인은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도 하는 거죠. 따라서 2번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에서 대리란 사적 자치를 확장하기도 하고 사적 자치를 보충하기도 하는데 확장하는 것은 주로 임의 대리인이 하게 되는 거고요. 보충하는 것은 법정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근데 하나 이 대리의 3명관계는 뭐냐면 이제 등장인물이 3명이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이어서 3명관계라는 말을 쓰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226페이지 오시면 대리의 본질입니다. 학설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는 대리인 행위설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법률행위라는 것도 대리인이지만 그 효과가 민법 규정에 따라서 본인에게 기속된다는 대리인 행위설이 민법의 태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대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 가지고 중요한 것이 뭐죠? 2번 사제. 나머지 것들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뭡니까?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대리인이지만 단순히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은 의사를 결정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사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주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고요. 따라서 사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측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가 나오는데 대리는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의사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사실행위, 불법행위, 대리 허용되지 않아요.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제외되는 것,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죠. 왜냐하면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리가 허용되진 않아요.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준법률행위 나오는데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와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 유추 적용되고는 있지만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법상 행위를 제외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허용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대리의 종류 해가지고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숙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임의대리.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지면 뭐가 되죠? 법정대리죠. 그다음 이번 능동대리, 수동대리인데 어떤 문제냐면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는 능동대리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능동대리만 그렇다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의사표시를 받는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실질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은 주로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동대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만 부수적으로 의사표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령할 수도 있다. 주된 곳이 능동대리고 수동대리는 부수적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대리 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되고요. 2절에서 대리권, 대리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왜냐하면 대리권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하면 자신에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니까 대리권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라 권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다음 우측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 해가지고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법률 규정인데 신현법이가 아닙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2번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가 되는 거죠? 숙권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가지고 땅 좀 사라.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숙권행위라고 하거든요. 자 숙권행위는 법률행위인데 이것이 계약이냐 단독행위냐에 대해서는 학설에 대립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숙권행위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로 이해하게 되고요. 이유는 우리 민법 117조죠. 우리 민법 117조가 뭐라고 있냐면 대리는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대리는 제한능력자에도 상관이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숙권행위를 계약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을이 좋다라고 승낙을 해야 비로소 을에게 대리권이 주어진다라고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누구는 대리인 될 수 없죠? 제한능력자는 대리인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숙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17조에 규정된 것처럼 제한 능력자도 대리, 임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리권을 주게 된 이유를 기초적 내부 관계라고 하고요. 이런 기초적 내부 관계 숙권행위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 기초의 내부 관계가 해소가 됐을 때 숙권에 영향을 주느냐 안 유자에 따라서 무인성설과 유인성설로 나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무인성을 취한다라고 기억해도 좀 편해요.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해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숙권행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넘겨보시면 230페이지에 그런 판례가 나와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서 도박을 해가지고요.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 물론 도박은 반사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도박빚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법은 그렇죠. 현실은 좀 그렇지만.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장 너에게 줄 돈 5천만 원 없는데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돈에서 5천만 원 받아가라. 네가 내 대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갑이 을에게 뭐죠? 숙권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 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일단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초 내부관계가 무효라 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수권 행위는 여전히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그죠? 따라서 을은 적법한 대리인이므로 요 매매계약도 아무런 적용이 없는 적법한 매매계약이 되므로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면 적법하게 뭘 갖게 된다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 요 판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무효라도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수권에 영향을 하게 된 그 내부 원인이 도박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어서 무효라 하더라도 뭐는 유효한 거죠? 수권 행위는 유효함으로 이런 적법한 대리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에서 이제 대리권의 범위와 뭐가 나오죠? 제한이 나오죠. 정의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해 드리는데 그 법률 규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뭐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임의 대리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신경 쓰면 되는데 임의 대리인이 뭐 할 수 있는지는 수권 행위를 해석해 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땅 팔라 그랬으면 땅 팔 수 있고 집 사라 그랬으면 집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측에 보신 판례가 잔뜩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걸 정리해 보자고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 돼요. 첫째,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 꼭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 판례 따른다면 매도,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요. 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을 때 못하는 거 불가능한 거 뭐냐? 연기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금의 일부든 전부든 면제해 줄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적 태도고요. 또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임의 대리인이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지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끝입니다. 이 판례를 간단히 정리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례가 복잡하게 많은 것 같지만 내용은 뭐죠? 요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232페이지 오시면 나번이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두 번째 대리권이 있긴 한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대리권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18조에 따라서 해결하게 되는데 우리 민법 118조에 따른다면 첫째 보존행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행위는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이용, 계량행위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무엇도 포함되냐면 임대도 포함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타인의 부동산을 뭐하는 것이 가능하죠?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의 대표 예제는 다 정리하고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대리권의 제한이 나오죠. 자, 대리권을 제한해가지고 첫 번째 뭐가 금지가 되냐면 자기계약 쌍방대리죠.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이 쌍방 대리가 만약에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에 관한 쌍방 대리였다면 이때는 아예 무권 대리가 아니라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 말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라면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지만 법원의 입찰 대리를 쌍방 대리라면 아예 뭐죠?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상대방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약이 가능하다. 두 번째, 등기신청행위도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죠. 만을 주는 행위는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자기계약이 뭐가 있을까요? 대리인이 자기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자기 재산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 때문에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순한 채무이행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이행이라 하더라도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요. 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여전히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합치면 다툼도 없고 변제기도 이미 도래했다면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본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경계,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경계도 채무이행이지만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요. 돈 대신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돼서 여기까지 정리해드렸죠. 이제 234페이지 오신 뭐가 나오냐면 공동대리가 나와요. 이것도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대리인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면 원칙 각자 대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가 대리인 행위를 하면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요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돼요. 따라서 공동대리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여러 사람이고 법률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는 경우 우리가 공동대리라고 하고요. 따라서 공동대리인데도 불구하고 위반하게 되면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공동으로 하는 제안이 있으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뭘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공동대리 대표인 얘가 뭐가 있느냐? 친권자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자,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친권자, 친권자가 두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친족상속법에서 공동을 하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만 공동하면 된다고요? 의사결정만. 자, 예를 들어서 7살 먹은 꼬마가 있는데 올해 학교를 보낼지 내년 학교를 보낼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올해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다음날 학교에 데려가는 것은 어머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다. 뭐만 공동하면 되죠? 의사
결정만 공돈하면 되니까요. 끝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 남용이 나옵니다. 일단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긴 했는데, 다시 말하면 유권 대리이긴 한데 본인 갑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또는 지혜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우리가 대리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리권 남용은 기본적으로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따라서 대리권 남용 행위에 대해서 본인은 뭘 져야 되냐면 책임을 져야 되네요. 항상 그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다음 23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나와요. 일단 1번 공통된 소멸사유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1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고요. 2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7페이지 오시면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원위에서 128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법률행위하여 수여된 대리권. 수권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임의 대리죠.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죠.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를 끝내면 임의 대리권 소멸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임의 대리권이 뭐가 된다는 얘기죠? 소멸된다는 얘기죠. 땅 팔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땅 팔면 임의 대리권 소멸하게 되고요.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저당권을 설정하면 임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데 매도하면 땅 팔면 이 사람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잖아요. 따라서 땅 판 후에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요. 또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준다,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해제할 수가 없다.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도에 관한 수권과 별도로 취소권, 해제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비로소 임의 대리권이 임의 대리인이 취소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같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뛰어넘은 대표이지 풀어볼, 기본학위 문제 풀어볼게요. 233페이지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이거 나중에 풀어야 되겠다. 그죠? 5번 질문 볼까요? 5번 질문 볼게요. 틀린 것인데. 5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다시 말하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죠? 수령할 수가 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X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하는 것도요? 연기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번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 때 237페이지 제3절 대리행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